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이제 시장이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예, 지금 2주 동안에 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크게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가지고,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접근할 섹터나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FOMC 이후에 가령 흐름이 이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FOMC 때 가령 파월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한번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매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점을 또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다. 물론 이제 매수 타이밍도 잡아야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파월이 뭐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갈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S&P 500도 중요하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12,000까지는 올라갈 걸로 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 맞추기성 반등이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코스닥이 어디까지 갈것 같냐면은 코스피는 지금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가 있거든요. 예, 코스닥도 800까지는 전진을 좀 해줄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쪽이 더 우세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 코스닥 쪽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2차 전지 올라가듯이 이제는 시장이 조금 성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사야 될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주들만 막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들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특히 요즘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이라든가 또 뭡니까 AI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한 번에 또 꺾이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털이 하다 빠지겠지만 시세를 더 준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매기가 빠지고요. 그거에서 수익 다시 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는 쪽이 어딜까?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FMC가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 3월 달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면은 금리 인상 피해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금리 인상 피해주 쪽이 대표적인 쪽들이 어디였냐면 가치 성장주 쪽이죠. 예, 그래서 성장주 쪽을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쪽 이쪽에는 뭐 제가 계속해가지고 2차 전지는 지수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계속 그 싸다 싸다 계속 모아가자 말씀 좀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보유해서 물량권 끝나면서 테슬라가 저기 그 가격 낮추고 포드도 가격 낮추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 반등이 코스닥에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는 다들 소재주 들도 다 올라갑니다.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계속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장비주 소재주들이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 빠지는 그 속도가 약간 줄었고요. 2월 달만 하더라도 속도가 이제는 거의 반 완전히 더 하락하지는 않고 보합권 유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2분기 바닥론이 굉장히 힘을 좀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2분기 바닥이라면은 반등은 언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12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조선 쪽, 아까 제가 조선 쪽에 올해 다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배 만드는데 기자재 부품 업체들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다 납품합니다. 밸브 납품하고 그리고 뭐 보냉개들 납품하고 다 납품하기 때문에 기자재들 보셔야 되겠고 같은 맥락 하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이제 올해 실적 성장이 있을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테마주들은 계속 순환매 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할게 많다. 기회가 참 많다. 작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우리가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